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거든요. 없던 뺨도 한번 때렸거든요. 근데 즐거웠었어요. 촬영 현장의 분위기가. 공동조례구역 DOA 조화 권영택 의원역을 맡은 이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공동조례구역 조화에서 정의역을 맡은 배우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경기도의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조화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장님의 축사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이번 웹드라마의 제목이 공동조례구역 조화. 우리 도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이 웹드라마를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이 웹드라마를 통해서 나와서 경기 도민에게 우리 도의회가 더 따뜻하게 비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곱 분의 배우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이모 배우님부터. 아, 예. 저는 그 권영택 의원 역을 맡았고요. 원래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네네. 재선한 의원이고 제가 이제 선배 의원이 되죠. 그래서 의회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젊고 이제 의욕 있는 제자 의원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응원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정희라는 의원을 역할을 연기를 했는데요. 일단 정희는 어렸을 때부터 도의원을 꿈꿔왔어요. 이제 학창시절 때부터 영택쌤을 계속 졸졸 쫓아다니는 귀엽고 장조라고 똘똘한 그런 의원을 연기했습니다. 사실 네. 뭐 이 드라마의 스포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 모든 드라마의 이슈는 다 제가 만들어냅니다. 전세사기를 제가 당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실제로 사기를 당해서 실제로 어쩌살아야 된다. 저는 아직 사기를 당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당했다고 하면 이 친구네 집에서도 얹혀 살아야 될까요? 우리 조당군도 실제로 남의 집에 가서 어쩌 좀 살아야 된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웹드라마에서는 좋아하는 여자아이여서 부끄러워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동성 친구라면은 같이 씻고 같이 자고 같이 게임도 하고 심심할 틈 없이 매일매일 즐거울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보영 배우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쭉 촬영 좀 반추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뭐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큰 공간에서 의원분들이 항상 이렇게 긴장도 되시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구나 또 그렇게 느끼고 해가지고 많이 긴장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일을 하시다 보면 좋은 취지와 뜻으로 시작을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혹시 놓치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 또는 뭐 다르게 생각되어져서 상처가 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기간 안에 충분히 자신의 어떤 그 직책을 수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높이 더 인정하고 박수쳐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곱 분의 배우분들께 궁금한 점을 사전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질문을 좀 받아왔거든요. 네, 다 심도 있는 질문인데 그 중에 가장 네. 저희 세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질문이 네, 어떤 촬영 겁니까?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오, 세민이 생각하는 분위기 메이커 누구신가요? 정정화 선배님은 애드립이 진짜 천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대사도 대사지만 애드립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촬영 현장을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는 이제 김재일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요? 사실은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에요. 촬영장이 좀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 본인이 재미없는데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해가면서 네, 주변 분위기를 좀 업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즐거웠었어요. 촬영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재밌고 코믹하고 그래. 네, 저희 촬영장에서 정말 모두 즐겁게 촬영했는데 그 분위기가 저희 드라마 속에서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웃음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무거운 주제를 조금은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좀 바꿔보자라는 뜻에서 만든 작품이니까요. 즐겁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월 11일 꼭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조례구역 하나 둘 셋.